예, 앰플 영화학원 나루쌤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제 오늘 동명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듣고 왔죠? 기본 개념 강의 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본 개념 강의 안 듣고는 내용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동명사. 이만큼 기본 개념을 알죠? 우리가 ing다라고 얘기하는 동명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동명사의 역할. 문장 안에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밑에 주어와 보어, 그 다음 목적으로 쓰이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입니다. Sending email is fast. 이메일 보내는 것은, 뭐, 주어로 썼죠? is fast, 빠르다. Seeing is believing. 기본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라는 의미로 지니고 있는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죠. 이만큼이 주어죠, 여기까지가. 그쵸? 그 다음 이제 보어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비동사 뒤에 쓰이는 보어가 제일 흔하니까, 주격 보어로 제일 흔하니까 나오는데, 그녀의 취미는 collecting, 모으는 것이다. stamps, 우표죠?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라는 문장. 보어로 쓰이는 거였고요. My favorite activity. 내가 제일 좋아하는 activity는 is drawing pictures.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 마찬가지로 보어 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나오죠? 을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We enjoy talking about Korea and America.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즐긴다. 즐겼다가 됐네요. 과거네요. 즐겼다라는 말이고, talking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죠. 말하는 것을 즐겼다. 동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역할, 말하는 것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I think, 나는 생각한다. We should start exercising. 우리가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tart 뒤에 운동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기본 개념 강의 잘 들은 학생이라면, start는 뒤에, 얘는 어떤 동사예요?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죠. 관대한 동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to exercise라고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 공부해 뒀으면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전치사의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I learned a lot about farming. 나는 farming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Farming은 농업이라고 해석을 하죠. 농업. 나는 농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농업 인바이팅 초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되어 있죠. 해석해보면은 여러분들 해석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만은요. 여기서는 이 얘기가 중요해요. 전치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about, for, on, from, of 이런 말들. 이런 말들 뒤에는 의미는 물론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똑같이 투부정사도 쓸수 있는 것, 쓸수 있겠지만 의미상은 얘는 투부정사를 절대 쓰지 않고 동명사만 씁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선 이거 적어 놓으세요. 누구만? 동명사만 사용한다. 동명사만 쓴다. 사실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게 내 생각인데, 추측인데. 전치사 중에 이게 있어요. 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투하고는 달리 전치사 투는 어디어디로, 어디어디까지, 어디어디 방향으로 등으로 뭐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칭한 전치사예요. 예. 그러니까 to America, 미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전치사 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또다시 투부정사 쓰게 되면 투투가 돼버립니다. 왠지 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은 말이 두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 싫어합니다. 어학에서는.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따르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이거 쓰냐? 라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 ing만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제 밑에 예문 이제 보면서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서 집어넣어 봅시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나리는 끝냈다라는 말이었어요. 끝내다는 우리가 공부했던 어디에 해당하는 말입니까? 동명사.
finish 뒤에는 ing만 목적으로 쓰죠. 그렇다면은 뭘 끝냈냐? 그녀의 숙제를 하는 걸 끝냈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숙제하기라고 쓰면 되는데 숙제하기를 우리 숙제하다 영어로 뭐죠? do 소유격 homework이었어요. 두가 보이네요. 오, 맨 마지막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는 doing을 쓰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녀의 좋은 습관은 is 이 매일 일기를 뭐 하는 것이다? 일기를 쓰는 것이다. write가 있는지를 봤는데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일기를 쓰다라는 말이 수거로 이런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쓰다는 건 영어로 keep a diary라고 그래요. 일기를 쓰다. keep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keeping a diary를 쓰면 되겠죠. 문제가 동명사의 형태로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to keep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쓰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겁니다. regularly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뭐 하는 것은 is good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좋다. 운동하다 있니? 있네요. exercise. 그렇죠? 여기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좋다. 예, exercise에다가 어떻게 할래? ing 써야겠죠? exercising. e로 끝났으니까 e를 지우고 ing를 썼습니다. exercising regularly. 그 다음에 thank you for to see me. 나를 보러, 나를 보기 위해라고 해서 해석을 할게요. 나를 보기 위해 땡땡땡 해서 고마워 입니다. 날 보러 그려줘서, 날 보러 놀아서, 날 보러 와줘서. 오, come 있네요. 그렇죠? Thank you for coming to see me. 날 보러 와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하나 is good at. 이 중요한 수거 하나 나오네. be good at 나오죠? 어디어디에 능하다, 능통하다 라는 의미고요. 나름 중요한 수거예요. be good at. 예, 어디어디에 능하다. 피아노를 뭐 하는데 능할까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데 능하겠죠? 연주하다, play고, playing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o you mind? 너는 mind 하니? mind의 뜻이 혹시 뭔지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mind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 아, 맞아요. 이거 명사로 마음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동사로 쓸 때 mind는요, 원래 뜻은 이거예요. 꺼리다라는 뜻이고, 근데 이 말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무언가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뭔가 부탁이나 청을 할 때 그때 사용합니다. Do you mind 땡땡땡 the subway 지하철을 타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그래요. 뭐라고? 너는 지하철 타는 걸 꺼리니가 아니라 너는 지하철 타도 괜찮니? 지하철 타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do you mind는 거의 수거처럼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지하철 타다 찾아야겠네. 차 타다 뭐 있을까? take를 쓰면 돼요. 이때는 take the subway 지하철을 타다. 그런데 mind가 있었으니까 taking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 like 나는 좋아해요. like는 관대한 동사죠.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동명사니까 우리는 그냥 동명사만 쓰면 돼요. 만화를 아까 그리다 draw 있었지. 그치, draw 있었습니다. I like drawing cartoons. 나는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they talked about. 그들은 뭐에 관해 이야기합니까? 뭐에 대해서? science club은 과학 동아리예요. 과학 동아리에 뭐 하는 것? 구매는 아닐 것 같죠. 참여하다, join 있네요. 예, joining a science club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y dream is 구매하다 하고 become이 남았어요. 뭐 쓸래요? 당연히 become이겠죠.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My dream is to becoming a teacher. 마지막 땡땡땡 a book through the internet is easy. 인터넷을 통해 책을 모아는 것은 쉽다. 하나 남았죠? 예, 아까 buy 했으니까, 아까 buy become 했으니까 buying이 되겠죠. Buying a book through the internet is easy.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걸 끝나는 거죠? 그렇죠? 뭐 끝나고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에 대한 구분입니다.
내가 슬리핑 베이비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슬리핑 백하고 구분하는 거. 용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 동명사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 플러스 현재 분사는 원래 뭐뭐하는 중이다라는 진행 시제를 표현하지만 똑같이 B 플러스 ING인 동명사는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서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한다. 요렇게 한다. 요 얘기 뭐 전에 아까 기본 개념 때 정리했던 거니까 해석해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말 절대 아닙니다. 구분해볼까요? 이제 같이 한번. Christmas is coming soon.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다. 이거 뭘까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곧. 얘는 현재 분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I need drinking water. 나는 물을 마시는 거를 필요로 한다. 물을 마시는 걸 필요로 한다.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서 그랬죠. 얘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구분하겠어요, 이제? 계속 해볼까요, 이제? They told us an interesting story. 그들은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Interesting 같은 경우에 ing가 붙어 있는데, interest라는 말 자체가 명사기도 하고, 이게 동명사 여기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시킨다 해봅시다. 스토리의 용도입니까? 아니면은 스토리가 지금 재미있는 중입니까?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내 생각은요, 사실은 이건 좀, 이건 좀, 좀 어폐가 좀 있는데, 내 생각에 interesting은 편지, 아니, 이거는 동명사 현재 분사 문제가 아닌데. interesting 자체가 흥미로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입니다. 분사로 봐야겠네요, 형용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으니까. 현재 분사로 보긴 하는데,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아, 내가 쓴 책이라고. 나 오류가 없는 건 아니야. 나도 막 정신없이 베껴쓰고, 어떤 막 오류가 좀 있는 책 같은 경우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이게 100% 내가 다내 지어낸 예문 이런 것들, 에이, 너무 힘들지. 내가 봤던 좋은 책들, 학생들한테 지도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막 짜집기 하고, 편집하고, 사실은 일일이 다 타이핑한 건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좀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Bring me some shopping bags. 요건 딱 보이죠? 가방에 뭘 뜻합니까? 얜 용도죠? 그렇죠? 얘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그 다음에 his job is 예, 그의 일은 빵을 만드는 것이다. 그의 일이 빵을 만드는 중이다는 아니죠. 그의 일이 빵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얘는 동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그 다음 6번입니다. All living things need air.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공기를 필요로 한다. 방금 내가 살아있는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했죠. 뒤따르는 생지를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The leaves are changing colors. 잎사귀들은 색깔을 바꾸는 중이다가 맞아요. 색깔을 바꾸는 것이다가 맞아요. 중이다가 더잘 어울리죠? 자연스럽게 현재 분사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goal is taking 9 subjects. 내 목표는 9개의 서브젝트를 테이크하는 것이다. 서브젝트 무슨 뜻이죠? 또 되게 많죠. 뭐 과목이란 뜻도 있고 주제란 뜻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9개의 주제 과목을 테이크하는 것이다. 테이크는 요걸 테이크 서브젝트 하면은 과목을 수강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9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다. 동명사가 되겠죠. 그다음 he bought a pair of A pair of 한 쌍이란 뜻이었죠? Running shoes. 이거 아까 우리 했죠? 이거 합쳐서 운동하죠? Running은 신발의 용도를 뜻합니다. 동명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My mother was waiting for me. 엄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십니다. 중이셨습니다. 과거네요. 예, 엄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는 중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죠? 얘는 과거 진행형에 사용된 현재. 분사가 됩니다. 어때요? 좀 구분이 좀 될까요? 넘기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예, 우리 전 시간에 내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겁니다. 볼게요. Enjoy, finish. 아까 공부했죠? Give up 했고요. Stop도 해줬나? Mind 하고 해줬고 Stop은 둘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명사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to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탑 여기까지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준거 있네요, 여기는 이제. 들어가, 몇개또 들어가 있어요. 추가됩니다. 계속 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막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또 이거 외우는 방법도 얘기해 줄게요. 외우는 방법. practice도 ing만 씁니다. keep도 ing만 씁니다. 요렇게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는 친구들 기억해 볼게요. 연습하다, 유지하다였죠?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즐긴다.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즐긴다. 앞에 나와 있는 enjoy 때문에 뒤에는 동명사 ing만 썼습니다. My mother finished cleaning the kitchen. 우리 엄마는 주방 청소하는 것을 끝내셨다라는 말 앞에 있는 finish 때문에 뒤따르는 말은 똑같이 동명사 cleaning이 됐죠. I don't mind waiting. 해석할 수 있는 사람. I don't mind waiting. 나는 기다리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직역이에요, 그냥. 나는 기다리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다려도 괜찮다 라고 해석을 하죠. mind 때문에 뒤에는 waiting을 썼습니다. Jack stopped eating. 멈췄어요. 먹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게 만약에 to eat이 됐다면 해석이 다르죠. 우리 기본 개념 강의 들었으니까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잠깐 일시정지 눌러놓고서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일시정지 눌렀어? 누르라니까. 오케이. 예. 여러분들 이제 할수 있겠죠? 잭은 먹는 것을 그만뒀다, 멈췄답니다. 그는 먹는 행동 자체를 멈춘 거야. 이거는 먹는 것을 멈췄다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트윗은요? 이건 먹기 위해가 되죠? 먹기 위해 하던 일을 멈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그 다음 이제, 뭐야. 밑에 나왔죠. 해석이. 이런 거 지워야겠다. 개정판에는 지워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밑에 이번엔 to만 쓰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내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래지향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다. 미래지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망, 계획이나 그 다음에 명령, 충고 이런 말이죠. 좀 깨끗하게 써줄게요. 나름 교재니까 깨끗하게 쓰면은 어디다 쓸까? 얘네들 무슨 동사다? 미래지향이다. 미래지향 누구 썼어? 소망 그 다음에 계획 아이고 재획이로 보이냐 왜 계획 그 다음 명령 충고 이런 말들이 제일 대표적인 미래지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 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내가 큰 사고를 쳐버렸어요. 미안요. 난 잘못 봤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러브스토리죠? 완전 사고 쳤네. Begin, start, continue, like, love, hate. 아까 다 얘기했었죠? 얘는 둘다 됩니다. 쳇. 이게 나왔으면 이게 다음에 투정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 탓이네. 당연히 요거도 이건 그거 나올 줄 투부정사 나올 줄 알았어요. 이래. 이거 이제 잊어서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봅시다. 개념 정리 잘했으면 될 거예요. 두 개인 경우 둘 다가 돼 있죠? 둘다 쓰면 됩니다. 러브요? 둘 다. travel ing 붙이든가 아니면 to travel 쓰든가 둘 다. 난 그냥 둘 다라고 쓸게요. 타라퍼. 이게 타블렛에다가 그 글씨를 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팔에 힘이 듭니다. 글씨가 점점 힘들어져요. mind는 누구만 씁니까? ing만 쓰죠. 그렇죠. 이건 ing. 오프닝 쓰면 되겠네요. 오프닝. 단문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니까 자음 한번 더 쓰고 ing 쓴 거예요. continue는요? continue는 뭐예요? 둘 다죠. 사랑은 계속되어야 되니까 둘 다. like는요? like 둘 다. keep은요? ing만 되죠? 써줘야겠다. waiting. 야, 내가 둘 다로 썼다고 니네도 둘다 쓰지 말고 니네는 두개다 써, 이씨. 두 개는 둘다 쓰라고 돼 있잖니. 아, 나는 선생님이잖아.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 decide는 뭘 써야 될까, 얘들아? decide. 이거
그 미래지향 동사죠? 그렇죠? 이건 to가 답입니다. to go만 되죠? going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decide잖아. 미래지향 동사. 안 돼요. give up! 누구 맞습니까? ing만 쓰죠? trying입니다. trying. 그 다음에 baby started. 뭘 쓸까? start를 뭘 쓴다고요? 둘다 되죠. 둘다 됩니다. 사랑이 시작되죠. Did people finish? Finish는 누구만 됩니까? ing만 되죠? 그렇죠? ing만. hope입니다. hope 미래지향이었어요. 그러니까 to visit 이었습니다. 4페이지 간단하게 끝냈네요. 5페이지 넘어갑시다. 5페이지. 이제 5페이지부터는 이제 동명사의 관용 표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관용이란 말을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지 않겠죠. 외부란 얘기가 돼버리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일단 첫 번째, 사다시 쉽습니다. go ing 해석은요, 뭐뭐 하러 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들입니다. go shopping, 쇼핑 가다. go surfing, 서핑하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skating,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skiing, 스키 타러 가다. 등등등등. 이런 식이죠. He went camping yesterday. 그는 어제 캠핑하러 갔다. 야영하러 갔다. 이런 말이죠. 밑에 있는 거 써볼까요? 되게 쉬우니까. Go 뭐 쓸래요? Go swimming. Swim. 단문 플러스 단자음일 때는 자음을 한번 더 쓰고 ing. 우리는 지난 겨울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 We 타러 갔다죠? 과거네요. We went skating. 그는 딸과 낚시를 갈 것이다. He will go fishing. 여름마다 서핑하러 간다. 간다. goes surfing 쓰면 되겠죠? 아이고, 알 빠졌다. 아이고, 뭐가 뭘나 모르는 거야? 예. surfing every summer. 반복적인 미래를 나타낼 때 이럴 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궁금해 할까봐. 그들은 새 상점에 쇼핑하러 간다. A lot of people. 그 다음에 go shopping 쓰면 되죠. 단문 플러스 단자음 자음 한번 더 쓰고 ing. 굳이 얘기해 줍니다. 헷갈릴까봐. A lot of people. 이거 대의로 바꿔야겠죠? 오타가 돼요. 그 다음에 a lot of people. 그 다음에 그 산에 스키 타러 간다. 간다. go skiing. 스키는 이렇게 쓰죠. 스키를 타다. I 한번더 쓰죠. skiing 이렇게 씁니다. go skiing. 그 다음 폴은 친구와 함께 배를 타러 갔다. 폴. 그 다음 어떻게 쓸까요? 폴 배를 타러 갔다니까 과거죠. went. 그 다음에 배를 타는 게 항해하다, sailing이라고 하죠. Went sailing with his friend. 그 다음, John은 하이킹하러 가는 거 좋아한다. John loved to go hiking.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드라이브를 하러 갈 것이다. We will go driving after dinner. 마지막, we 춤추러 갔다. We 갔다니까 we went, dancing 하면 되나요? We went dancing at Kelly's part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4-1. 뭐였어요, 여기서는요? go, ing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스피디하게 갑시다. 이번에는 how about, 내지는 what about ing의 의미입니다. 뭐뭐뭐 하러 가는 게 어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생이라면은 내신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how about ing라는 표현. what about ing하고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말은 내 문맥상 뭐뭐 하러 가는 게 어때라는 말이니까 뭐뭐 하러 가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형태로 바꿨어도 의미는 똑같다고 봅니다. 볼까요? 아유, 너무 지겨운데. How about 민수의 집에 뭐 하는 게 좋을까? 민수의 집에 가는 게 어떨까? visiting이 되겠죠. How about visiting at 민수 house. 단목 플러스 단자음 자음 한번더 쓰고 ing. 그 다음입니다.
How about 마운틴 금강? 금강산을 뭐 할까? Going 가는 거죠? 잠깐만, going? 이것도 비짓 될 것 같은데? 아, 비짓 애쉬 이상하다. 그치, 비짓 애쉬 들어갔어, 여기. 애쉬 들어갔어. 그러면은 뭐예요? 뭐 할까? staying, 애쉬 썼으니까, 이건 좀 촉이 필요하네. staying at 민수's house가 이게 답인 것 같죠? 민수의 집에 머무르는 게 어때? 어려운데, 해석을 해줘야겠는데, 이거? 해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받은 교재에 아마 써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전에 인쇄해놓은 교재였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내 수업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건 how about, 이거는 going 그 쓸 거면 뒤에 전치사가 필요해요. how about visiting이 될 것 같은데 이게. how about visiting mountain 금강, 금강산을 방문한 게 어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how about talk a picnic? Ride a picnic? Go a picnic? Go on a picnic인데? 이거 이상하네. Going on a picnic인데? 딴 거 이제 볼게요, 일단. How about the movie theater? 극장에 가는 게 어때? 이게 going인데? 이상하나, 그래. 니네는 이거 미리 같이 필기하지 마라. 내가 일단 문제 풀 테니까 잘 보기만 해. 그 다음, what about a letter to, 이건 writing이겠다. writing a letter to your mom. 엄마에게 편지 써보는 게 어때? 그럼 일단 지워보자, 우리. stay 있었지. 썼고, visit 지웠고, go 지웠고, writing 지웠어. do take, talk, eat, try가 남았어. talk a move, talk a picture? 말도 안 돼. 꺼져. take a picture. 아. 사진을 찍다. taking a picture. 됐다. 해결되네요. 이건 가짜들이네, 얘네들은. 그러면. 가짜들이네. 좀 어렵죠? 이거. 좀 어려웠어요. 이건 사실 좀 감이 좀 필요합니다. 어디 어디 머문다가 stay 애쉬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visit을 쓰면요. visit 목적어 바로 나옵니다. at 같은 게 필요가 없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봤는데. 어쨌든. 해결은 됐네요. 넘어갈까요? 바꿔 쓰자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는 되게 쉽게 해줄까요? let's를 지워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how나 what about을 써줘요. 끝난 거 아니죠? 뒤에 있는 애를 ing로 바꿔요. 끝입니다. 나는 끝냈지. 니네는 써야지.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써봅시다. How about what 똑같아요. How about helping each other. 오케이? 물음표. 그 다음에 How about taking a rest.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라는 말이죠. 밑에 니네가 써봐. 나 다 해줬다. 예,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그 뒤에 외워야 되는 관용 표현. 마지막입니다. 4-3. 4-2에서 뭐 배웠니? 까먹었냐? 1초 만에? 아니지? How about, what about, ing였어요. 안 까먹었죠? 갑시다. 4-3입니다. keep a from ing. 어우, 굉장히 중요한 수거가 나와버렸어요. 요즘 난이도도 좀 있어요, 이거는요. keep a from ing. 해석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heavy snow, 폭설이죠. 폭설은 keep이나 stop 했어요. 그를 keep stop 했어요. 뭐로부터? 그의 홈타운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해석하면은 직역이 되면 되게 웃겨요. 폭설은 그가 그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유지했다? 멈췄다?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죠. 이때 쓰인 from이 방해 금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from입니다.
다 요게. 뒤따라 놓는 ing는 전치사 from의 목적어니까 ing를 쓴 거고요. 수거처럼 뭐뭐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라는 말로 keep과 stop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몇 개 더 있는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네. 어려운 단어예요. prohibit 이것도 금지하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방해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deter 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막다 예방하다 prevent 얘네들 뒤에 똑같아요. 얘네들 keep, stop하고 의미 쓰게 되면 의미 다 똑같습니다. 뭐뭐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라는 건데 이거 뭐 외워 오늘 못 외워도 돼요.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근데 keep, stop 우리가 아는 단어잖아. 요런 아는 단어 뒤에 a from ing 하면은 a가 뭐뭐하는 것을 막다. 옆에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자. 나는 keep하고 stop 쓰고 다시 한번 a from 너무 날라갔다. from ing a가 뭐뭐하지 못하게 막다 라는 의미를 쓰이는 말이었어요.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spend 목적어 ing 이거를 하는데 목적어를 소비하다예요. my children 우리 아이는 쓴다. 원래 오타났어요. 지우세요. too much time을 쓴다.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에 그렇죠? 이거를 쓴다. 이거 하는데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거 오타예요. 지우세요. 예,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죠? 볼까요, 이제? 그는 파티를 여는데 많은 돈을 쓴다 그랬습니다. He spends a lot of money having a party. 이거 볼까요? 이제 위에 거 보고 참고하는 거예요. 빗소리는 그녀가 자는 것을 방해했다. 우리 방해했다. Stop, keep, 나온 다음에 A from ING였죠. The noise of rain은 방해했다니까 과거네요. 나는 이번엔 keep을 써보겠습니다. 과거는 kept죠. kept her, 그 다음에 그녀가 뭐 하지 못하겠어요. from, stop이 돼 있네. 다시 해가지고 stopped her from sleeping 이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 그녀는 그것을 사는데 300달러 썼다. She spent $300.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사는데 buying the dress.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는 10대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We have to 보자 이제 keep이었죠. We have to keep teenagers from smoking. 마지막 메리는 그녀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메리는 보내고 있는 중이다. 나 그냥 이렇게 spend에다 s 붙여서 현재니까 쓸 수도 있겠지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현재 진행형 is p plus ing죠. is spending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Mary is spending time 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talking with her friends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일단은 이만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명사 마지막 페이지요. 예, 일단은 동명사 제 1번 강의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빠진 것도 있고, 내가 기본 개념에서 가르쳤는데 여기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배운 관용 표현들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게 많았죠. 고 ing 있었죠. 일단 다시 기억해 봅시다. 두 번째. 돌려보지 말고 책 넘기지 마. 예, 그 다음 뭡니까? How나 What About ING 이거 뭘로 바꾼다? Let's plus 동사 원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배웠어요 우리? 이게 제일 첫 번째 배운 거, 두 번째 배운 거, 세 번째 배운 거,
세 번째 그냥 뭐였어요? 여러분들 위에 한 거 있잖아. keep 하고 stop. a from ing 배웠죠. 마지막 네 번째로 배운 게 뭐였습니까? 방금 위에 있었죠? spend 그 다음에 목적어 ing 뭐뭐 하는데 목적어를 사용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요거 관용 표현들인데 얘네는 정말 자주 쓰이는 말들이죠. 이것들 기억해 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잠깐 쉬세요. 잠깐 여러분들 쉬고 이제 다른 공부 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념 수업하고 지금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던 이 동명사 1편이 반드시 함께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믿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 정리를 잊어먹기 전에 이제 동명사 2편도 잊지 말고 꼭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수고했어요.